언제까지 우리 이마트 쇼핑백, 나이키 쇼핑백 다 똑같이 드실 거예요. 저 바지 살게요 해서 담았던 바지인데 진짜 진짜 편해요. 되게 깨끗한 세제향이다. 꽃향과 그 쌉쌀한 차향이 같이 느껴져서 얘도 돈값 진짜 많이 하는 브러쉬.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진짜 광택감이 별로 없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진짜 심해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2023년 처음으로 찍는 최애템 모음 영상이에요. 올해가 벌써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5월이에요. 정말 너무 놀랍죠? 한 해의 반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해에는 제가 최애템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이 뷰티템도 있고 헤어 제품도 있고 패션 제품들 그리고 향수까지 또뭐 생활 의약품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 탈탈 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2023년 첫 최애템 시작해볼게요. 고고! 처음으로 제가 뷰티 유튜버니까 뷰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요겁니다. 이치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토너 패드, 일명 매진 패드죠. 제가 자문에 참여한 그런 딱토 패드인데 역시나 제가 개발하거나 자문하거나 했던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에 맞춰서 제가 잘쓸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딱토 패드가 워낙 많지만 자극이 없는 제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극 없이 닦아낼 수 있는 딱토 패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정말 그 목적대로 너무 잘 만들어진 패드입니다. 쓰면 쓸수록 진짜 잘 만들었다. 제 취향과 이츠스킨의 기술력이 진짜 궁합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패드입니다. 이 패드 원단이 쓰면 쓸수록 진짜 고생했던 패드 원단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엄청 부드럽고 매끈 탄탄한 그런 패드인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풀이나 뭐 먼지 일어나는 거 전혀 없고요. 진짜 매끈하고 탄탄해요. 원단도 중요하지만 이 성분도 기존의 감초줄렌 라인이 진정 효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 성분들의 추가로 더 감초의 진정 성분이 압축된 감초산 성분도 있고 제가 피부 요철 이런 좀 좁쌀이라던가 이마 쪽 각질, 나비존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수 있는 뭐 바하나 파하 같은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피부결 케어를 해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아마 처음 썼을 때는 그냥 뭐 산뜻하게 쓰기 좋네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반통 정도 쓰면서 점점 되게 피부결이 매끈해진다. 이 피부결이 진정이 되는 게 보인다 느끼실 그런 패드입니다. 그리고 요 패드 원단이 에센스를 진짜 진짜 잘 머금고 있어요. 사실 이 원단을 마지막에 한번더 개선을 했었는데 이 최종 원단 직전 원단보다 지금 이 최종 원단이 에센스를 더 많이 머금거든요. 패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 패드 원단이 말랐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에센스를 얘가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 패드는 사실 뭐 시중에 좋은 패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처음 쓰시다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가? 그냥 무난한데 뭐 산뜻한 사용감에 패드 자극 없고 그냥 쓰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점 쓰면 쓸수록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거슬리는 거 없이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걸 고려한 패드다. 다음 두 번째 제품은 디올의 포에버 스킨 코렉터입니다. 이름은 코렉터지만 그냥 컨실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봉이 엄청 크게 생겼는데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커버력 좋고 잘 펴발리고 밀도도 좋은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물론 저는 컨실러처럼 쓰고 있는데 급할 때는 그냥 파데처럼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텁텁하지 않으면서 커버력이 되게 좋은 그런 베이스 제품입니다. 제형이 진짜 엄청 촉촉하거든요? 근데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커버가 잘 되고 좀 피부에 딱 붙는 느낌? 근데 매트하지 않아요. 정말 촉촉해요. 평소에 좀 섬세하게 바를 때는 브러쉬나 퍼프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살짝 펴바른 다음에 손으로 두들겨서 펴발라도 끼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말 촉촉하면서도 착 붙는 그런 사용감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눈밑이나 코옆 이런 부분들 손으로도 충분히 펴바르실 수 있고요. 손으로 바른다고 해서 막 손자국이 남거나 좀 얼룩덜룩 발리는 그런 제품도 아니에요. 진짜 사용감이 좋기 때문에 디올 제품이라 가격대는 좀 있지만 진짜 돈값 하는 제품입니다.
컨실러만 쓰면 너무 건조하고 자꾸 갈라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제품은 요거예요. 엘라벤드 여드름 패치. 요 엘라벤드 트러블 패치는 제가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인가에서 핑크색 버전으로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 핑크색 버전이 진짜 제가 써본 모든 트러블 패치 중에서 제일 접착력이 좋았고 들뜸이 없었고 동시에 얇으면서 광택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어서 메이크업 했을 때 티가 덜 났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하고 시간 지났을 때그 옆에 뭔가 파데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고요. 근데 다만 그 핑크색 제품이 접착력이 너무너무 심하게 좋다 보니까 사용하고 나서 떼어내면 그 부분에 솜털이 좀 같이 뜯기는 느낌? 그 정도로 접착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묘하게 파데를 바르거나 블러셔를 바를 때이 패치를 떼어낸 그 부분만 좀 이상하게 다르게 발리는 느낌이어서 자꾸 그 경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서 다른 제품을 쓰다가 어느 날 엘라벤드에서 요 티트리 버전이 나온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올리브영에 가니까 이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얘가 훨씬 좋아요.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서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기존 제품의 얇고 티안 나는 반무광 텍스처감에 잘 들뜨지 않는 그런 접착력 다 너무 좋은데 그 단점이었던 투머치한 접착력이 조금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붙였을 때 들뜨는 느낌은 없지만 떼어냈을 때 솜털까지 모든 게다 떼어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붙여뒀는데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진짜 광택 감이 별로 없어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붙여도 너무너무 좋고요. 시간 지나고 나서도 뭐 주변 들뜸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진물 흡수를 잘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미간 쪽에 엄청 큰 왕뾰루지가 났는데 이거 붙여두고 나니까 다음날 잘 진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농을 생각보다 얘가 잘 먹어줘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에서 패치를 산다면 요걸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오늘 쓴 속눈썹인데 제가 가져올게요. 어머, 사둔 거를 거의 다 썼나봐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거의 벌크로 샀는데 엄청 많이 썼나봐요. 몇개안 남았네요. 이거는 더툴랩과 해림쌤께서 같이 콜라보로 계속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해피림 라인의 속눈썹입니다. 원래 이 라인에 한땀 속눈썹, 셋땀 속눈썹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통짜로 붙일 수 있는 가닥 속눈썹을 되게 많은 분들이 원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해림쌤께서 같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나온 가닥 속눈썹이고요. 이렇게 아이돌 속눈썹처럼 가닥가닥 뭉쳐있지만 통으로 붙여져 있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통으로 붙이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붙이면 눈 앞뒤가 좀 말려 들어가면서 잘 들뜨는 타입의 눈이라서 뭐세 땀씩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눈도 훨씬 편안해서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만 붙여놔도 아이돌 속눈썹 같이 깔끔하게 연출이 돼서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가닥 가닥 한땀한땀 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붙일 수 있어서 요즘 너무 애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벌크로 더 사야 될것 같아요. 길이가 7mm, 9mm, 11m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나는 속눈썹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9mm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화려할 거예요. 근데 저는 눈두덩이가 넓은 편이라서 11mm 정도는 사용을 해야 이 눈두덩이를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1mm를 제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브로우에서 새롭게 나온 밸런스 펜슬 6호 라이트 토프 컬러예요. 제가 더브로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발을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신컬러 개발하는 거에는 자문으로 또 참여를 했는데 이전에 내 컬러 만들 때좀 이런 밝은 컬러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아이디어를 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개발을 했고 저도 좀 사용감을 테스트하면서 같이 조정에 참여를 했어요. 이 라이트 토프 컬러는 진짜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그런 컬러인데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눈썹 색이 많이 진해지지 않으면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애쉬 브라운 4호가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그 컬러가 나한테 그것도 좀 어두운 것 같아. 내가 진짜 손에 힘 조절이 안 돼서 그걸 써도 눈썹이 너무 진해지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6호는 진짜 열심히 힘줘서 그려도 그렇게 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 조절 잘 못하시는 분들, 눈썹만 그리면 어떤 브로우를 써도 자꾸 짱구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
분들이 사용하셔도 정말 쉽게 쓸수 있는 컬러예요. 지금 제 눈썹은 요것만 지금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토프 컬러의 컬러 픽싱 카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눈썹 색까지 되게 부드러워져서 그 조합이 요즘 최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크업 조금 뮤트하게 차분하게 해둔 상태여서 그냥 요 6호 컬러만 사용을 해서 눈썹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하는 제품은 이 피카소의 201번 쉐이딩 브러쉬입니다. 요거 제가 요즘 겟레디윗미에서 코 쉐딩 할때 엄청 많이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코 쉐딩 브러쉬가 좀 원통형의 이런 총알 모양, 좀긴 모양이라면 요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된 모양의 납작한 브러쉬예요. 근데 진짜 피카소가 원래 브러쉬 명가잖아요. 뭐가 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코에 닿는 느낌이 진짜 그 어떤 쉐딩 브러쉬보다 넘사벽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사용감이 정말 좋고요. 이렇게 날렵한 면으로 이런 코벽 부분들 조금 더 선명하게 세워줄 수 있고, 이렇게 옆으로 살살 펴발라서 경계지지 않게 펴발라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브러쉬 크기가 좀 커서 오히려 정교하지 않겠다, 섬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고 섬세하게 터치하기 좋은 모양이에요. 저도 샵에 갔다가 사용하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또 얼굴에 닿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길래 구매를 해봤던 제품인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코 쉐딩 브러쉬 다안 쓰고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코 쉐딩 브러쉬로도 너무 좋지만, 파우더 묻혀서 이런 눈가 부분이나 눈두덩이, 속눈썹 사이사이 이런 유분감 좀 제거해주기에도 너무 좋고요. 블러셔 브러쉬로 섬세한 영역 터치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잘 쓰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그냥 메이크업을 좀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브러쉬예요. 얘도 돈값 진짜 많이 하는 브러쉬. 뷰티 제품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항상 최애템 영상 설명하며 향수를 새롭게 보여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잘했다, 너 수고했다 하는 칭찬, 그리고 보상으로 향수를 셀프 선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향수를 사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들여서 너무너무 잘 뿌리고 있는 향수는 바로 이 향수입니다. 메종 프랑시스 커정의 724라는 향수예요. 메종 프랑시스 커정은 향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일 수 있어요. 이 브랜드는 프란시스 커정이라는 천재 조향사가 만든 향수 브랜드고요. 이 안에 정말 유명한 향들이 많습니다. 저는 바카라루즈도 너무 좋았는데 그 향을 시향하러 갔다가 얘한테 꽂혀서 결국 얘를 사왔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724라는 향은 작년에 새롭게 출시됐던 향인데, 작년에는 품절돼서 제가 맡아볼 기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갤러리아에 갔더니 팝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향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결국 데려왔습니다. 메종 프랑시스 커정 바틀은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런 사각 패키지고, 얘는 골드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향수들 보면은 보통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요 724도 주 7일 24시간, 항상 향기로운 시간이 되라 라는 뜻으로 724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나의 24시간을 깨끗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향이긴 해요.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방출되는 그런 에너지를 담은 향인데, 진짜 새벽 뉴욕에 세탁소 향 같은 향이에요. 보통 세탁소 향이라고 하면은 건조기에서 갓 말린 되게 뽀송한 그런 코튼 향 같은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좀 섬유 유연제의 향. 근데 요 724는 그런 뽀송한 향이 아니라 세탁세제의 향이에요. 저는 맡자마자 되게 깨끗한 세제향이다. 살짝 젖어있는. 세탁기에서 바로 꺼내서 이제 건조기로 넣기 전에 기분 좋은, 너무너무 좋은 세제향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향이라고 느꼈어요. 저한테는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향이라서 여름까지 잘 뿌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던 향이고요. 막 엄청 플로럴하진 않은데 그 꽃향과 되게 시원한 향이 같이 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세탁세제가 생각이 나는 향인 만큼 7일 24시간 항상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향이어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랑쉬랑 비슷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지는 알겠어요. 블랑쉬도 되게 그런 코튼 향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블랑쉬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멀미가 나는 향이었고, 요 724는 조금 더 아쿠아틱한, 조금 더
저한테는 젖어있는 느낌이 나는 향이어서 7.24가 훨씬 더제 취향이었습니다. 다음 향수는 요 셀린느의 파라드입니다. 얘는 지금 며칠 안쓴 향수예요. 그래서 최애 템에 넣긴 좀 그렇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최애 향수 탑5 안에 이미 들었다. 이미 너무 좋다 하는 향이어서 가볍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셀린느에서 이번에 향수가 쫘르륵 나왔는데 되게 여러 가지 향이 나왔고 그중에서 시향을 했을 때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향이 파라드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미스터리님 만났을 때 되게 잔향이 좋아서 어떤 향수 뿌렸냐고 물어봤던 그 향이에요. 미스터리님이랑 저랑 되게 향수 취향이 비슷하거든요. 그 오빠가 좋다고 하는 향은 항상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 파라드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60만 구독자 달성한 기념으로 또 저희 소속사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향수 갖고 싶냐고 하셔가지고 요거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항상 제 최애 향수들은 거의 소속사에서 생일 선물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는 진짜 선물 받으면은 더욱 더 기분이 좋고 좀더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플로럴한 향이에요. 그래서 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고요. 이 네롤리의 살짝 달달한 꽃향과 베르가못의 상큼함이 되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향수를 잘 몰라서 니치 향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뿌릴 수 있는 향이에요. 향수를 뿌렸을 때 남이 맡기 어려운 그런 향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 향은 솔직히 누구나 다 뿌렸을 때 크게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 것 같은 향입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없는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묘한 쌉싸란 차향이 같이 나거든요. 꽃향과 그 쌉싸란 차향이 같이 느껴져서 그 조합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향이었어요. 그냥 꽃향만 났다면 저는 이 향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향조에 머스크, 베티브, 오크모스가 있는데 요 향들이 약간 그런 쌉싸란 그런 향을 만들어 주는 건가 싶기는 해요. 근데 진짜 향이 너무 좋아. 뿌리자마자 너무 좋고요. 잔향도 정말 우아하고 약간은 파우더리하게 남는데 진짜 봄에 너무 기분 좋을 향입니다. 요 셀린느 향수 중에 생제르망 데프레도라는 향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헬리오트로프 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조만간 업어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헤어 토닉입니다. 제가 헤어 제품으로 이런 토닉 제품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일 거예요. 이거는 저스트에즈 IM이라는 브랜드의 IM 토닉 넘버 원 제품입니다. 이 넘버에 따라서 향이 달라요. 이 넘버 원 제품은 피그 플로럴 향인데 되게 달달하고 살짝 시원한 무화과 향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프루티한 무화과 향이 엄청 달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또 너무 강하지 않게 나서 두피에 뿌렸을 때 많이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요 제품은 두피의 열을 완화시켜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토닉 제품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머리 떡짐이 훨씬 덜 했어요. 일단 머리 감은 상태에서 두피에 엄청 저는 그냥 칙칙칙 많이 뿌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뿌려줘도 떡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됐을 때도 이걸 쓰기 전보다 훨씬 두피의 유분감이 덜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원래 건성 두피긴 하지만 이걸 썼을 때 훨씬 덜 느껴졌어요. 그리고 토닉 제품 썼을 때 약간 떡지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두피 쪽에 모발 볼륨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약간 무겁게 처지는 제품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 감고 나서 두피에 완전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는데 두피도 시원해지고 하루 지나고 나서의 두피도 쓰기 전보다 더 깔끔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패션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방 모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요 제품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교복 가방처럼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언다이드 룸에서 나온 가방이에요. 제가 요런 새들백 모양을 디올 제품으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남성용 디올에서 새들백을 구매를 해서 진짜 한동안은 그 가방만 들고 다녔는데 사실 그 가방은 가죽 가방이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얘는 이런 천 가방이고요.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자크가 하나 더 있어서 얘를 열면은 이렇게 캐리어 늘어나듯이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늘어나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고요. 이렇게 그레이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힙한 컬러감의 힙한 모양의 가방이에요. 얘 몸에 착용을 하면 진짜
진짜 몸에 착 붙거든요. 착용감이 그 어떤 가방보다 너무너무 몸에 잘 달라붙어요. 원래 이렇게 새들백 모양의 한쪽으로 치우친 가방들이 은근히 한쪽으로 계속 짐이 쏠려서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그냥 착용감이 좋아서 그런가? 이런 모양치고는 무게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가방 제가 스토리에 올리면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저희 편집자님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편집자님이 여기에 커피를 쏟았는데 그냥 탈탈 터니까 그냥 털렸대요. 오염도 별로 안 되는 가방입니다. 저는 크로스로 이렇게 뒤쪽으로 메고 다니는데, 여행 가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메서 안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전 여행 갈때 이런 크로스백 앞으로 메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용으로도 강추. 다음 제품은 제가 실제로 오늘 들고 다닌 가방이에요. 요거는 그로브에서 나온 타포린 백인데요. 언제까지 우리 이마트 쇼핑백, 나이키 쇼핑백 다 똑같이 드실 거예요. 그쵸? 그런 가방들 너무 튼튼하고 이것저것 막 때려넣기 좋아서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니시잖아요. 얘가 딱 그런 가방입니다. 요런 타포린백. 요거는 라지 사이즈인데요. 여기에 빨래 같은 거 잔뜩 담아서 빨래방 가셔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 집에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할 때 옷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다녀요. 촬영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옷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촬영용 짐을 담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고 진짜 편해요. 요거 라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를 일부러 너무 좋아서 종류별로 샀거든요. 예쁘기도 예쁘니까. 요거는 흰색 라지 사이즈고요. 얘가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사이즈도 꽤 유용해요. 스몰 사이즈는 그냥 귀엽기만 하고 딱히 쓸것 같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았고요. 미디움이랑 라지를 이렇게 세개 사서 쓰고 있는데 진짜 제일 유용해요.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품절된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이비 라지 사이즈 지금 구매 가능하고요. 저 흰색 미디움 라지 구매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달려가서 구매하세요. 온갖 짐다 때려 넣을 수 있는, 남들은 이마트 나이키 가방 들고 다니지만 나는 좀더 예쁜 가방에 짐을 때려 넣겠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 나이키 가방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은 진짜 간만에 운동화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뉴발란스의 530번 빈티지 라인 그레이 컬러의 운동화예요. 요거 진짜 요즘에 이것밖에 안 신고 다녀요. 진짜 편하고 진짜 예뻐요. 원래 뉴발란스에서 그레이 컬러 운동화를 뭐든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신사 쇼핑하다가 요 빈티지 라인 판매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구매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 간혹 가다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온라인에서는 지금 다 품절입니다. 요 제품은 530번 라인이랑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요게 빈티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웃솔 부분을 보면은 제가 신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약간 빈티지 워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사용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요런 느낌. 약간 골든구스처럼 많이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약간 빈티지한 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레이 컬러인데 끈 부분은 또 따뜻한 약간 회 베이지 빛이에요. 요게 이 아웃솔의 빈티지 워싱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색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레이 컬러지만 요런 따뜻한 웜 베이지도 섞여 있고 요 가죽 부분은 회색인데 약간 하늘빛이 느껴지는 회색이에요. 진짜 어디에 매치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청바지, 그냥 면바지, 슬랙스, 심지어 원피스.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운동화라서 그냥 요 라인이 눈에 보인다. 구매해 두세요. 아, 그리고 저 신발이 또 좋은 점. 처음 신을 때 운동화들 되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약간 빈티지한 색감과 빈티지하게 워싱된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신었을 때랑 지금 계속 신고 다닌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오염이 잘안 느껴진다. 계속 신발이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이것도 그로브 제품인데 제가 요 남색 바지를 입다가 너무 편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베이지 컬러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그로브에서 나온 카고 팬츠인데 너무 귀여운 동글동글한 모양의 카고 팬츠예요. 요런 면 같은 경우에도 마치 바이오 워싱된 것처럼 되게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의 면바지고요. 주머니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처음에 그냥 걸려있을 때는 저 바지가 입었을 때 과연 예쁠까? 약간 나한테 안 예쁜 피시면 어떡하지? 너무 풍덩한 피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매장에 그로브 대표님께서 계셨거든요. 대표님께서 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바지 살게요 해서 담았던 바지인데 진짜
진짜 편해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 스토리에서 정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입고 있어요. 베이지 컬러. 허리도 끈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크롭티 입은 날에는 조금 더 조여서 위로 올려서 입고요. 좀긴옷 입은 날에는 살짝 내려서 편하게 좀 골반에 걸쳐 입기도 해요. 아, 그리고 요 면이 좀 얇은 면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많이 덥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용이다. 겨울에는 추울 수 있어요. 마지막 제품은 약입니다. 갑자기 약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말한 적이 별로 없을 텐데 과민성 장증후군이 진짜 심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것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막 업혀서 하교하고 그랬을 정도로 되게 심한데 예전에는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신경성이다. 예민해서 그렇다. 고3이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라고 정도로만 항상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구나. 근데 이게 항상 배가 아픈 게 저는 배에 가스가 차요. 근데 이 가스가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내가 방구로 끼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가스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이 갈비뼈 아래 왼쪽에 이렇게 막 복부가 팽만 해서 계속 여기가 아픈 거예요. 진짜 옆구리 아프듯이 이렇게 막 감싸고 다니고 나중에는 몸도 못 피고 막 이러고 식은땀 흘리고 할 정도로 되게 심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좀 신경 써야 하는 일 혹은 너무 무리했을 때는 다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오는데 저는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배로 반응이 오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진짜 괴롭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 뭔가 과민성 장증후군한테 좋은 유산균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학생 때는 몰랐던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세부 증상들을 써놓은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과민성 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진짜 곤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복부 팽만형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 약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태 이 약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계속 아픈 거 참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빨리 자야겠다 하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 약이 제 구세주 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찬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굳이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아니어도 배에 가스 차는 경우들 있잖아요. 좀 음식 잘못 먹거나 할 때, 그럴 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은 약이거든요. 가스앰플이라는 한미 제약에서 나온 약이고요. 요거는 캔디 같이 생겼어요. 그냥 씹어서 드시면 돼요. 물이 필요한 알약이 아니라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 되고 그냥 민트 맛이에요. 무슨 민트 캔디처럼 먹을 수 있는 약인데 이걸 먹는다고 해서 막 방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 배에 빵빵하게 차있던 가스를 녹여서 그냥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약을 요즘에는 가방에도 넣어놓고 다니고 차에도 넣어놓고 다니고 진짜 엄청 많이 사뒀어요. 진작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처럼 과민성 장증후군 복부 팽만형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저 같은 분들 중에서 유산균 잘 맞는 거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유산균만 먹으면은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바로 배가 빵빵해져요. 맞는 유산균을 찾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뷰티 제품부터 패션, 향수, 약까지 온갖 것들을 보여드렸네요. 아무래도 밀리고 밀린 만큼 보여드릴 게 되게 많았는데 최대한 추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